그렇게 하면 너 킬. 대포동은 못 쓰게 된다. 뭐 에잇에서는 참전 안 할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짱클 파이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포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거랑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돼. 정확하게는 생앰플 잡고 반시계 살짝 걸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. 한 걸음 더 가서 스텝 좀 걸어간 다음에 바로 하면 허츠거든요?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살짝 끌어서 반발 정도 걸어간 다음에 깽깽이 발로 그러면 그냥 무조건 확정. 거리에 따라서 약간 더 가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항상 확정타 넣을 때 사람들이 완전 딱 붙은 상태에서 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. 변수라는 걸 생각을 안 해주니까. 이렇게 하면 너킬. 대포동은 못 쓰게 된다. 요게 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. 키스 현계차기 또 되고 부동권 중하단 이것도 되고. 근데 나는 보고 못해. 1타 반응을 못해가지고. 이렇게 된다는 거. 너무 일찍 입력하면 안 되고 2타 나올 때 이렇게 하고 이거랑 이거 둘 다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. 아, 샘플 나면 돼요. 이게 순간 그 각속도가 가장 빠른 거기 때문에 백두산급 정도 돼요. 이렇게 하면 된다. 요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구요. 횡신은 중요한 거는 횡각과 속도 그리고 환정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거. 근데 생플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가는 것 같지만 상대 쪽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내야랑 외야랑 있을 때 타자가 공을 치면 그 내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. 근데 외야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. 호둘레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플라는 얼마 안 움직이긴 하지만 상대 쪽으로 가서 그 홀을 짧게 만드는 겁니다.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횡신을 하면 화랑의 바로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스를 축으로 빙빙 돌게 돼요. 이렇게 돌게 됩니다.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반시계로 걸면은 이게 멀어져야 될 텐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. 그래서 특정 테크닉은 시계 획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루나가 완벽하게 정답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. 오케이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